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아서 떠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부도 그랬고 2부도 그랬고 또 대신 또 가족을 찾고 고향을 찾으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명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시는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에 풍성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 광복 70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분단이 70년 맞는 그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100회 총회를 우리 황금교회가 섬길 수 있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습니까? 역사 없는 민족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역사가 있고 우리 개개인도 살아온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화려한 분도 있지만 과거 역사가 너무 비참했던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그래요. 1907년도에 동노회라고 하는 노회로 조직이 돼서 5년이 지나서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제1회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1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 103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한국전쟁 6.25 동란을 겪으면서 예, 또 일제 그 강점기를 통해서 신사참배 문제로 예, 1943년과 45년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1951년 세 번 총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3년이 되지만 100회 총회를 맞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 황금교회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제가 100회 총회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전 성도들이 우리 당의 장로님으로부터 전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주차 관리로 섬기고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총회를 잘 섬겨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와 또 6.25 전쟁과 4.19 혁명, 5.16 군사혁명, 4.19 의거, 5.16 군사혁명 등등의 정치적인 격동기를 겪으면서 또 전쟁의 폐허가 오래 갔습니다. 그랬지만 그 모든 것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 경제 그 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볼 때에 그 사도행전의 이후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주 초대교회 시작에서부터 부흥운동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88 올림픽 때까지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1200만 성도가 되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세계선교회 GMS라고 있죠. 지금 100여 개국에 우리 교단에서만 2,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대양 6대주에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현지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고 정말 또 신학교도 세우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선교 대열에서 지금 11가정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11가정을 세계 8개국의 8나라에 보내면서 또 내일 모레
멕시코에 매년 단기 선교를 갑니다. 2, 3일 후에 멕시코 먼 길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황금교회 규모로 이 100개 총회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이런 선교 사역,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그런 규모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더듬보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계십니다만은 그 옛날 그 시절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번 백회 총회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나 자신에게 너무 우리 교회에게 너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날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절,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만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번 총회 기간, 제가 신장이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하루 종일 5일 동안 서 있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잖아요. 회의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누르면 푹 들어가 나오질 않아요. 불안해요. 저녁마다 우리 집사람이 와서 마사지를 해주고 정말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아니 우리 성도들, 우리 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회하니까 얼마나 총회가 시끄러운 문제가 많은지 소리 지르고 뭐 야단법석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너무 숨이 답답해 차올라서 좀 숨 고르기 한 30초만 합시다 하고 그냥 앉았습니다. 의자에. 회의를 인도하면 의자에 앉는 법이 있습니까?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 총대들이, 1500명이 넘는 총대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 안 봤는데 너무 여유 있게 사회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든 그대로 반쪽 건강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은 이 총의 의료 문제를 다 풀어가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로 순간순간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중에는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들었던 정말 인생 여정, 내 삶의 각자의 삶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넘치지 않습니까? 골라가며 먹지 않습니까? 이건 못 먹어가며 버리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입습니까? 메이크, 마크를 보고 명품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 우리 삶 속에 기적 같은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죽을 뻔할 고비도 많았잖아요. 우리 황금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36년 전에 7평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백회 총회를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우리 교회 배경 이 규모 가지고는 총회 못 섬깁니다. 장소가 안 돼서 다른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황금교회는 우리 교단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36년 동안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단 안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번 백회 총회 첫 번째 슬로건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유교의 참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졌던 이 땅이 구호품을 받아 전전긍긍하던 우리가 이제는 동남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주는 풍성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30년 전 26살 청년 언더우드가 미국 선교사로 이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암울했던 그때를 잊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 어두웠던, 정말 기억하기도 싫던 아픈 그 일들, 여러분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부자가 될 때, 그 말 아닙니까?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고 춥고 어려울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기도했는데, 은금이 정식하고 풍부한 소유가 많아질 때 오히려 마음이 교만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병이 납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부상하는 이단 세력, 신천지가 판을 치고, 예, 구원파가 판을 쳤고,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공격적 침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랄 식품, 이건 바로 이슬람의 테러, 경제적 테러예요. 우리 한국을 겨냥한, 예, 이슬람화 하려고 하는 이 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술책이 바로 이
할할 식품을 비롯한 경제적인 침투입니다. 우리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서, 언제 동성애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버젓하게 이걸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성경을 역행하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량주의, 돈으로 다 된다고 하는 이 물량주의, 이 땅 교회들을 위협하고도 충분한 그런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위기 속에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여 도망가야 됩니까? 굴 속에 들어가 기도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런 위협들을 우리는 맞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맞서서 우리는 대항하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야 할 겁니다. 기도는 물론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주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이 약한 세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격적으로 맞서는 것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약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동성애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이 발을 못 붙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받은 저와 여러분 개인이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흘러넘쳐 우리의 이웃들로 이 지역으로 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0여 년 이상 GM에서 세계 선교회를 임원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선교사 지망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때 90년대 초반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나간지 모릅니다. 선교의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열정도 많이 식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단이 세계 여러 단일 교단 중에서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내는 그런 큰 교단이었습니다. 그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4, 5위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첨사랑, 첨은혜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불이 다시 일어나야 오늘 이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니 저 이상 공상하지 말고 공상 가지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조국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분단 70년의 아픈 세월을 끝맺음하고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로 앞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업입니다. 초강대국들이 틈바구니 속에 있는 약소국과 적은 나라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초강대국 속에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죽을지 모른다는 사람 살려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일곱 병천막에서 이런 아름다운 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이 민족의 수건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때 정말 세계가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을 받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인 줄 알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황금의 날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하는, 올라오면 이 현수막에서부터 한 사람 황금의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금의 날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많이도 말고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10월 25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우리 내가 잘 아는 이웃 가운데 우상과 귀신에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는요, 전 인구 250만의 8%밖에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예, 이 땅의 것만 보고 찾아다니는, 예, 하나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와 사망에 결박된 그들 그대로 방치하는 건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복음의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악한 시대를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이 땅과 세계 열방을 품고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영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